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나왔던 결과에서 CVS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VSS는 여러분들 앞에 리스크 인포메이션, 보안 위협이죠. 이 정보들을 보시면은 크리티컬 나오고, 그 다음에 CVSS 베이스 스코어 10.0, 그 다음에 아래 벡터로 나오는데 CVSS 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2라는 것은 버전 2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저희가 CVSS 버전 2로 나온 결과, 그것이 10점대, 10점입니다. 10점이 만점이에요. 만점이고요. 그래서 베이스 스코어 10점으로 했더니 얘가 크리티컬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VSS 버전 2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CVSS 버전 2라고 하면 CVSS 버전 2 카큘레이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죠. 예, 계산기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이런 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혹시 화면이 잘안 나오시면 이게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해보시면은 제일 깔끔하게 나온 것이 바로 요 정도 수준이겠죠? 요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취약점 스코어링 시스템 계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이 CVSS의 그런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취약점에서 보통 저희들 국내에서 나온 가이드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중하. 이게 뭐, 이세개 정도, 아니면 뭐 상중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지. 아무튼 상중하, 아니면 이제 권고. 권고가 이제 인포메이션 수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권고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사실 이 기준을 뭘로 잡았냐라는 것들이 많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취약점들은 그냥 상이다. 그러면은 어느 시스템에서 그 관련된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다 상으로 이제 막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보안을 할 때는 같은 어떠한 동일한 서버에서 비슷하게 이제 통캐시라는 취약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앞에서도 저희가 네서스에서 지금 현재 통캐시라는 취약점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룹화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캐, 아파치 통캐에서 나와서 취약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치에서 나왔던 거더라도 어떤 것은 굉장히 상이고 하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좀 미디엄이고 어떤 거는 인포란 말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건데, 국내에 있는 보안 가이드 몇 군데를 보시면은 아파치 통계 취약점이 나오면 그냥 다 상이다, 아니면은 웹 해킹 취약점, 웹과 관련된 해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다 상으로 또 표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보안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다 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빨리 이걸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크리티컬한 거니까. 근데 요거의 보안이라는 것은요, 곧 반드시 패치를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수준의 그런 권고사항의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안이에요. 보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전 정보 나오고 하는 정도는 사실 그것도 이제 뭐제 입장에서는 조금 패치를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이거 내부적으로는 그런 버전 정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운영상 좀 필요해. 다른 곳에서 참고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용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특징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환경, 우리가 네트워크가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안 위협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버전이 노출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버전 정보는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상으로 체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 아니죠, 사실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게 그냥 상중하가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보자.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쪽 서비스에서는 10점부터 9점, 10점이 만점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10점에서 9점까지는 상으로 크리티컬한 걸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9에서 한 7점 정도까지는 한중 정도로 이제 보거나 6까지는 중 정도로 보고, 이런 기준들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CVSS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약점 진단 도구뿐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이액킹 실무를 한다거나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요거 각각 대상에 그다음에 각 취약점에 따라서 요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베이스 스코어 매트리스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베이스 스코어만 조금 참고를 하게 돼요. 기본적인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뒤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요것까지 반영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것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무거나 우선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체크를 우선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스 스코어가 9점이라고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복사를 해서 반영한 것이 네서스에서 보는 요 결과, 아까 봤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나왔던 요 결과 이게 나오죠? 예, 베이스 스코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래 것까지 다 스코어를 했네요. 예, 그리고 3점대를 또 사용했네요. 그렇죠? 3점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점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점대는요, 굉장히 더 복잡해져요. 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은 뭘까요? 자, 액세스 벡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액세스 벡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접근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접근적. 그게 뭔 말이냐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 DMZ 구간의 웹 서비스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 서버 대상으로 취약점이 나오면은 이제 네트워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발생을 했냐, 이 취약점이. 그렇지 않냐. 예,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한된 네트워크예요. 제한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내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것처럼 어떤 넥서스나 그런 것처럼 어떤 텔넷이나 FTP 그런 곳에서 이제 발생한 취약점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예,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 제한된 네트워크를 예,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웹패킹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제 FTP나 SSH로 뭔가 무작위 공격들이 들어오는 사례, 그리고 위치 대상이 이제 특정한 임직원들이 되어 있는 오피스 구간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제한된 구역이 되겠죠. 근데 이제 노컬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완전히 막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돼 있는데 이 로컬에서 우리가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USB나 그런 걸로 유입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부망으로 막 정말로 내부에서 막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OT망 같은 경우들, 오퍼레이팅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위치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로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 아니면 이제 워낙 패치가 안 돼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사용자 권한에서 어떤 특정한 공격 코드에 의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로컬, 우리가 로컬 이스플로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약점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는 로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S 컴플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접근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 말은 이제 공격 복잡하냐 아니냐, 예, 이런 것도 아니면 공격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 그래서 이거는 공격자가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목표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그런 공격 복잡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격을 할때그 쉽게 그냥 뭐 자동 스캔으로 돌렸는데 굉장히 쉬운 그런 공격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공격이 돼버렸어. 뭐 BOF 공격 같은 거, 버퍼 오버플로우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우나 굉장히 쉽게 돼버렸어. 그랬을 때 공격 복잡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제일 위에 위험한 거예요. 제일 낮은 것이. 접근이 되게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접근이 쉬운 공격이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공격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이나 하이 같은 거는 거기에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 정말로 고급 해커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공격이 안될 정도의 수준, 그리고 공격 코드도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로 높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내려가겠죠. 하이로 되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증입니다. 인증이요. 그래서 인증이 없이 접근되는 그런 취약점이냐,
그래서 우리가 FTP 같은 경우에도 FTP가 갑자기 어노미어스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게 관리자야.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그냥 회원가입하지 않고 접근을 해서 공격이 당하냐, 아니면은 회원가입인가 뭔가 아니면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을 해서 그런 아이디만 부여된 사람만 접근을 하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보안 위협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접근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서 발생을 하면은 요게 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정말로 내가 허용된 사용자 아니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인증이 되고 일반 사용자처럼 다 하고 난 뒤에서나 이제 공격이 갈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싱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멀티프리라는 것을 우리가 멀티팩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티 인증. 그러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인증이 되면은 또 다른 매체, 우리가 OTP가 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 채널 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은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정보에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계좌로 돈을 쏠 때는 또 인증서라는 것을 아니면은 뭐 전화인증이나 뭐 OTP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좌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각각의 인증에 대해서 다 우회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위협은 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멀티팩터로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안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보들이 나갔냐, 우리가 정보들이 나갔냐, 그런 것들, 그 다음 무결성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3대 요소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같은 내부에 있는 어떤 개인 정보나 그런 것들이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갔냐, 아니면 정말로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안 3대 요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안의 그런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시스템에 누군가가 침투를 했어. 그러면 시스템에 침투가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그냥 나는 아이디만 나갔어. 그러면은 이게 거의 이 부분적인 거나 부분적이나 볼수 있겠죠. 완전히 안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다 나갔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나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까지 다 나갔어. 요거죠. 요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스템을 침투를 하면은 이 공격자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뭔가 그 파일들을 다 지워버린다거나,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파일에 어떤 사이트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악성 코드 사이트로 만들어버린다거나, 그렇게 다 변조가 가능하겠죠. 권한에 따라서요. 그랬을 때는 컴플레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좀 많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에 침투가 되면 가용성도 훼손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서비스를 내려버리면 되니까. 그죠? 공격자 입장에선 서비스를 내려버리면은 요것을, 우리가 가용성도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결과에서 우리가 뭘 봤죠? VNC 접속하는 부분들을 이제 봤었죠? 앞쪽에서요. 자, 그래서 VNC 쪽에 보면 얘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었죠. 10점 만점에 10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VNC로 우리가 패스워드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했는데, 루트 권한까지 탈취가 됐죠. 아까 그 뭐냐, 전그 페이지 그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페이지의 루트 권한이 접속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러한 스캔독으로도 침투가 되는 것이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모두 다 어떻게요? 침투가 다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스 스코어입니다. 베이스 스코어는 그렇게 어렵지. 베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것은
할만해요. 정말로 할만한데, 이제 이 뒤에들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이 뒤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들도 좀 아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각각의 취약점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요걸 만약 CVSS를 적용한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임시 매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딱 직역을 하면은 임시 스코어 매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뭐냐면은, Establicity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격이에요. 우리가 Exploit가 이제 공격 코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공격 코드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개되어 있냐, 지금 현재 그 공격을 하는 것이, 만약 이게 전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든지 그 공격 코드를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격 코드가 공개되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요 exploitDB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가 공격 코드들을 다 공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겠죠. 공격도 만약 여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거 돌리면은 시스템 침투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이라는 것은 여기에 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스코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POC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씁니다. POC. 예, POC라고만 쓰면은 여기는 9.0으로 내려가 버리죠. 아무리 얘가 높다 하더라도 9.0으로 우선 내려갑니다. POC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념 증명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요. Proof of Concept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단계는 이제 완전하게 공격이 되는 게 시스템을 장악하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하더라도, 공격 코드는 얘가 그냥 그 뭐냐 발견했던 사람이 공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면은 너 네가 딱 봤을 때 나는 이제 뭐그 윈도우즈에 원격에서 윈도우즈에 어떤 그 계산기를 내가 띄울 수 있어. 아니면 CMD 콘솔을 띄울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시스템을 뚫은 거랑 똑같지 않아? 이 정도 해서 요 정도까지만 딱 공격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패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 공격 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어렵겠죠. 그거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POC라고 하는 겁니다. POC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정도의 수준. 그러면 실행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 얘는 완전히 실행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공격 코드를, 완전하게 이론적인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적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뭐 취약점이라고 버전 정보가 좀 취약한 것 같긴 가는데, 뭐 아직까지는 예 그냥 여기는 이제 나티파이죠. 제가 잘못 설명했고요. 요거는 정의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외하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네 개죠. 이렇게 네 개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게 그 취약점 패치 단계입니다. 예, 취약점 패치 단계.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까지 가면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취약점 패치 단계인데, 요거는 우리가 취약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취약점이 있고 뭔가 취약점이 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 서비스에 맞게 이제 패치가 됐냐.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에서 내가 취약점이 있다고 합시다. 취약점에서 어떤 아파치 통계, 아까처럼 아파치 통계에 대해서 취약점은 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 벤더사 있잖아, 그 솔루션 업체한테 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너희들 시스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 취약점들 좀 패치 좀 해줘라고 이렇게 보내줘, 보고서를요. 그러면 이제 벤더사, 아까 아파치랑 벤더사 쪽에서는 패치를 하겠죠. 예, 패치를 하는 동안에, 근데 이 패치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임시적인 패치 파일도 있을 거고, 모든 고객들, 이 아파치 통계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제 패치 파일이 정식적으로 나와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윈도우즈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즈에서도 취약점이 나오면은 바로 모두 다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임시 파일, 딱 그거 설정들을 바꾸는 임시 파일들을 우선 공개를 해요.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그 시점, 업데이트 버전에다가 그걸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대중적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그 업데이트 시점에 다 업데이트가 되겠지만은, 그 전에 있던 그 그냥 임시적인 파일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설치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템포리, 우리가 임시적으로 패치한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솔루션, 비공식적인 그러한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예, 그 다음에 아직은 그런, 패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이제 기다려야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얘는 공식적인 패치가 완전히 나오는 시점.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안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쪽으로 안전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전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신뢰도예요. 요거 같은 건 취약점 신뢰도고, 누군가가 그냥 뭐 제가 이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언컴플레인이겠죠. 확인되지 않은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왜 그러면은 제가 MS한테 보고서도 주지도 않고 뭣도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취약점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네, 처음에 믿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이 솔루션 업체나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취약점 보고서를 받았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취약점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치들, 우선 패치 파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체크 그대로 디폴트 값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베이스 스코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패치가 완벽하게 이제 돼버리면은 확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확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컨펌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나온 것들이고 하면은 여기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정도까지만 수준만 주더라도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복잡해지셔요. 그래서 복잡해진 부분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환경 매트리스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내가 요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피해를 입었냐. 그 다음에 이게 취약점 영향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냐. 내가 이 공격에 의해서 전체 인프라의 몇 프로 정도 수준이 높이냐.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거요. 반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안 요구 사항이라고 보통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이 보안 요구 사항 같은 거는 똑같이 기밀성, 무교성, 이제 가용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위쪽하고 좀 이제 중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CVSS 때에서 보안 위협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취약점이 있으면은 요거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이로 크리티컬한 수준이다, 바로 고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스코어 범위에 따라서 정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CVS까지 살펴봤습니다.